Thank you.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온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와 함께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와, 이 소리는 공사하는 소리예요.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소리도 들리고, 커다란 돌을 옮기는 소리도 들리고, 뚝딱뚝딱 누가 못질을 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대요. 어떤 공사를 했을까요? 우리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셨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자녀가 태어났고 땅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알수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살기 좋은 평야를 발견하고 그것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을 세웁시다.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높은 탑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널리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합시다.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느새 잊고 이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 튼튼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면, 다 다른 말을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탑을 쌓지 않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시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언어가 뒤섞여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자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었어요. 결국 성과 도시를 쌓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없애시려고 언어를 뒤섞으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옛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인기가 많거든요. 난 이렇게 상이 많아요. 항상 1등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생겨서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공부도 잘하고 항상 100점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대신하는 것은 교만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왕좌에 앉을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오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오늘 우리는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바벨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일회용 컵이나 아니면 장난감 블럭도 좋아요. 그리고 페이퍼에 이름을 써도 되고요. 전도사님은 사인펜으로, 마커로 여기다가 전도사님의 마음에 있는 바벨탑의 이름을 써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전도사님의 한번 바벨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전도사님은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앵그리 화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다 내 거야 라는 욕심쟁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도 전도사님은 가끔 걱정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낮은 교만함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고 우리 바벨탑을 한번 만들어 보아요. 우와, 전도사님의 바벨탑이 완성됐어요. 너무너무 높아서 전도사님이 잘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 보았어요. 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바벨탑,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쌓인 이 우리의 바벨탑을 우리 함께 부셔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바벨탑을 부셔보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바벨탑을 한번 부셔보아요. 야, 나 무슨 탑 쌓고 있어? 바벨탑 쌓고 있어? 바벨탑 하나님만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하나, 둘, 셋. 이거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아주 가라 가라.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I love Jesus. I see the best.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바벨탑을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성,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까먹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 걱정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